안녕하세요. 코리나샤 TV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태국에서도 구정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태국 국내선 항공에서 기내식 제공이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UN 국제노동기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C19 재확산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방콕, 파타야에서는 보다 강화된 감염 확산 방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태국 정부가 2021년 춘절을 임시휴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에서 C19 확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없는 자리를 메우기 위해 태국 정부는 내국인과 태국 거주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경일 외에 추가 휴일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었는데요. 새해 2021년에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태국 내 관광 촉진을 위해 2021년에 8일의 추가 휴일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춘절인 오는 2월 10일 금요일도 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태국에는 중국계 태국인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이 태국 방문 외국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춘절에는 매년 성대한 이벤트가 개최되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은 태국에서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태국에서도 구정을 공식적으로 쉰다고 하니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불어 올해 태국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들을 안내해드립니다. 2월 10일 금요일은 구정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 3일의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이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앞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어지고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송끌한 3일 연휴가 이어져 총 6일의 연휴가 됩니다. 그리고 7월 27일 화요일이 임시휴일입니다. 이에 앞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어지고 26일 월요일은 불교휴일인 삼보절 대체휴일, 그리고 28일 현 태국 국왕 탄생일 겹쳐 총 5일 연휴가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24일 금요일이 임시휴일인데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쳐 3일 연휴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하순경 방송에서 태국 정부가 국내여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과 12월에 임시 공휴일을 추가했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반짝이고 있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그때 당시 태국 내각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이 국내선 항공에서 기내식 제공을 다시 금지시켰습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지난 12월 30일 C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 중 기내에서의 음식물, 음료 등의 섭취를 금합니다. 단,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무원은 승객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다른 승객과의 거리를 두고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신문이나 잡지를 제공하거나 팜플렛 발행을 금지합니다. 규정, 규칙, 지침 또는 C19 확산 방지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에서 취한 조치를 항공사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31일부터 추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조치는 태국에서 C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무료, 유료에 관계없이 전 노선에서 음식과 음료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음식 반입도 금지됩니다. 태국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내선의 기내식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만 태국 내 C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약 4개월 만에 이것이 다시 중지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이후 태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한국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여 이에 UN 국제노동기구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한국으로 건너가 불법 취업한 태국 이주 노동자 중 지난 2015년 이후 적어도 515명이 사망했다는 것이 톰슨 로이터 재단의 취재로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UN은 사태 해명에 대한 조사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적어도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했는데
그중 84%가 한국에서 불법 취업으로 일하고 있는 일명 태국어로 피너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10명 중 4명이 불분명하고 나머지는 건강 관련 사고, 자살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C19의 여파로 2020년 12월 중순까지 사망자가 이미 122명에 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UN 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 전문가 니림 씨는 이러한 데이터에 관심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불법 이주노동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들은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직 및 전직 이주노동자와 인권단체 그리고 태국 공무원들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불법 이주노동자는 과로 상태에 있으며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본국 송환이 두려워 노동 착취,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에 따르면 양국 정부 모두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C19 재난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은 그들의 노동 조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외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합법, 불법을 모두 포함하여 적어도 4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선택하는 행선지는 한국으로 약 18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국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의 월 최저임금인 약 1만 바트의 대략 3배 이상인 최소 월 3만 바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인원 중 불과 10%만이 고용허가제라는 전문 고용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한 태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불법 취업자인 피너이가 되어 힘들고 비위생적인 일을 하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이 질병이나 사망 시에는 당국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에 무허가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피너이들은 이러한 법의 보호밖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6월 22일 방송에서 태국 정부가 자국인 근로자의 한국 송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등 태국인들의 한국 내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 사무사 콘발 C19 확산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면서 방콕을 비롯한 태국 중부 지역에 출입 제한, 폐쇄 등 강력한 통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월 1일 자정부터 방콕시에서는 보다 강화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나섰습니다. 방콕 지역의 공립학교들은 1월 17일까지 등교가 전면 금지되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앞서 방콕시에서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방쿤티안, 방본 및 농캠 지역에 14개 학교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현재 확산 중인 C19 발병 집단인 사무사콘에 인접해 있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학군의 437개 학교를 전부 폐쇄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은 방콕에서 진행 중인 C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교 금지는 공립학교 대상이며 국제학교 등의 사립학교는 폐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외에도 방콕시청은 더 많은 장소를 폐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작년 1분기 폐쇄 기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방콕시청 대변인 퐁사콘 씨의 발표에 따르면 클럽,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 놀이공원, 벼룩시장, 수상시장, 당구장, 오락실, PC방, 보육시설, 양로원, 양식장, 무술도장, 투게장, 체육관, 사우나, 마사지 팔러 등은 영업 금지 및 폐쇄 조치됩니다. 식당, 편의점, 소매점, 그 밖에 노점상, 백화점과 기타 상점, 호텔이나 회의장, 미용실, 네일살롱, 공원, 전시장, 미팅룸 등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콕 내 전지역 이동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1월 4일부터는 방콕 지역에서의 식당과 카페 등의 취식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주문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임을 감안하여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다시 한번 협의 후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해 3월 하순부터 5월까지 집중 운영이 되었던 11개의 검문소가 방콕 시내 구역 곳곳에 설치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방콕에서 이웃 도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차량 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간간이 여권만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촌부리주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세 자릿수에 달할 정도로 위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오후 파타야와 시라차가 속한 촌부리주 공중위생국은 지금까지 라용 주 내 불법 카지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자를 조사하고 108명의 감염자 중 대부분이 파타야 박람회에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30명은 미얀마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타야가 포함된 촌부리도 다양한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술집, 클럽, 가라오케 등의 유흥업소, 공원, 학교, 마사지, 체육관, 헬스장, 생필품이 아닌 품목을 판매하는 쇼핑몰 및 상점, 학원, 그리고 그 밖의 기타 비필수 사업장 등을 폐쇄하는 긴급명령을 발령하여 고도 통제 지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영업만을 허가하고 내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1일이 되어 식당 내에서의 식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레스토랑 내에서 식사는 가능하지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따라야 하며 타이차나 앱에 체크인하고 체온 측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까지는 폐점해야 합니다. 24시간 편의점은 야간 10시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방콕과 파타야는 사실상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통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니 교민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리아시아 TV는 이번 영상에서 지난 한 주간 태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들 중 이슈가 된 소식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첫 방송부터 우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 방송 때에는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